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해당 영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황당한 건송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데, 송전 대표 후원 외곽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던 이 연구소의 기부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위 연구소와 경선 캠프의 회계 담당자가 동일인이었고, 이 인물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고 하니 조직적 말맞추기, 증거 인멸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었을지 그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책임 있는 당직자들은 왜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책임과 쇄신이라는 상식의 길을 포기하고 대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온갖 비난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아닙니까?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앞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등 역대급 성과를 만들어낸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5박 7일 대통령 방미 일정 내내 민주당은 악담과 비난을 쏟아내며 성과 폄훼의 열을 올렸으니 한 번이라도 당리당략 대신 우리 공동체의 국익을 고민해 보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민주당이 가짜뉴스 비난 대열에 가담했는데요. 아메리칸 파이 노래로 화기애애했던 국빈 만찬에 열띤 분위기마저 가짜뉴스로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불법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잡아야 할 마이크는 이른바 정치 영역이 아닌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으로 이뤄져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송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해명, 그리고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게 될지 민주당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선 북한의 핵에 맞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도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한 조치들도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무조건 비난하고 폄훼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부패 게이트 등 각종 비리 혐의나 구시대적 전당대회 돈봉투, 전현직 대표의 더블 리스크가 희석되거나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중대가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일이 되어가도록 이재명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3.1절에 국회를 소집하는 기록을 남기는가 하면 방탄국회 열어놓고 베트남, 스페인,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쇄신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혐의, 전현직 대표의 더블 리스크가 제기된 돈봉투 전당대회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국회 1주년 가능성부터 불식시켜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시절 위장 탈당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검수완박법을 처리했던
박광원 원내대표의 쇄신 공언이 지켜질지 주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국민들은 대통령을 통해 비할 바 없이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느꼈습니다. 백악관에서 미국의 70년대 팝송을 불러 SNS가 불이 나게 만들더니 미의회 연설로 연타석 홈런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이 구구절절 다음 명문장이었고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큰 흐름을 만드는 명연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 개인에게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승만 대통령의 분신이고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한미동맹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꼭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오늘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대통령 이승만에게 비록 공간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했던 길이 옳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두 나라와 한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북중민 세 곳이 워싱턴 선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철통처럼 돈독해지고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핵과 관련된 선언을 문서로 만든 것이 불만입니까? 북한과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왜 워싱턴 선언을 깎아내리며 한미동맹을 흠집내지 못해 안달입니까? 핵탑재 잠수함이 수시로 한반도에 들어와 작전을 전개하고 핵협의 그룹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참여하게 된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게 무거운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는 막말로 한미정상회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정치를 떠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망언입니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트집 잡으려는 마음이 앞서 상대국인 미국 정부까지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논평을 내는 것이 제1야당의 수준입니까? 적어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주당도 정쟁을 내려놓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펜타곤에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구체화시켰습니다. 니케이, 요미우리, 산케이 같은 일본의 언론들도 한미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과 중국만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리겠다고 북한, 중국과 하나 되는 북중민의 길을 가겠습니까? 제발 국익 확대, 안보 확대를 멈춰주십시오. 아무리 미국 문화원에 불지르던 8.6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디 한미동맹을 흔드는 그 강은 건너지 마십시오.